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 메아리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AI를 활용한 비급여 진료비 자가진단 서비스입니다. 저희 팀은 유성현, 김주은, 이규영, 이기표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발표에 사용되는 용어들인데요. 익숙치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되는 진료 항목입니다. 주로 일상생활에 문제를 주는 질병들을 치료할 때 급여 진료 내역이 들어가고요.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진료 항목입니다. 여드름 치료, 가발 제작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았을 때 내가 받은 그 진료가 비급여가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를 신고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비급여 진료 한 번씩 받아보신 적들 있으시죠? 내가 받은 그 비급여 진료가 진짜 비급여가 맞을지에 대해 의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년 동안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환불된 금액은 283억 원입니다. 283억 원 환불됐으니까 된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이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환불된 금액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자가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비급여로 MRI를 찍었고 이게 비급여가 맞는지 의심이 들어서 자가점검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MRI라고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는 2,238건이 나옵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저는 이들 중에서 제가 받은 MRI가 어떤 것인지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신청 시 불이익 우려입니다. 환자가 의료기관 측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해당 의원은 아, 이 환자가 우리를 신고했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만큼 민망한 상황도 없을 겁니다. 실제 통계를 봤을 때 병원으로부터 치아 종용을 받거나 진료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또한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요양기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2020년 기준 환자 한 명이 받은 최고 환급금은 750만 원이었고 한 의원이 최고로 많이 환급한 의원은 1,400만 원까지 환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정확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한 서비스 메아리입니다. 비록 지금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가 적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서비스지만 저희가 메아리를 널리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저희 서비스 로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용자로부터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이미지로서 인풋받습니다. 그러면 OCR과 OpenCV 기술을 사용해서 해당 서류 내에서 데이터들을 추출하고요. 추출된 데이터들 중에서 명칭을 사용하여 급여 비급여 사전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가 환불 가능성 높음이라면 환불 가능 대상이란 알림을 띄우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제작한 머신러닝 모델에 돌려보게 됩니다. 명칭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에서도 급여가 될 만한 최소한의 요소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OpenCV랑 OCR 기술을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를 제공받아 해당 테스트 도큐먼트를 제작하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해당 도큐먼트는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이블 디텍션에 최적화되어 있고 문자 인식률과 속도가 우수한 나노네츠를 사용하여 이 테이블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만을 테이블로 인식하다 보니 요양기호가 들어있는 이 빨간색 셀을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대적인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환자 등록번호 셀을 이용하여 요양기관 기호가 들어있는 셀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요양기호가 들어있는 셀 대비 환자 등록번호 셀의 크기는 0.42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사진을 어디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셀의 크기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 비율이 0.3에서 0.55 사이라면 그 해당 셀의 좌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좌표에 해당하는 셀을 이미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셀을 가져오다 보니 텍스트 대비 여백이 너무 커서 문자 인식률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자가 있는 부분만을 크롭해서 인식률을 개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최종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저희 최종 데이터 프레임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좀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기 코드가 있는데 왜 명칭으로서 이를 구분하려 할까? 저희도 처음에는 코드로서 구분을 하면 더욱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루는 것은 비급여에 관한 내역이었고 비급여 코드는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의료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기관별로 다른 코드를 쓴다는 걸 알고 저희는 명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더욱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여 명칭을 사용해서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럼 급여, 비급여 사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정확도와 속도가 우수한 라이노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전으로 만들기 전 들어오던 인풋 데이터들입니다. 이 데이터들에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여 특수 기호를 제거하고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을 제거하여 하나의 명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복값을 제거하여 키워드만을 하나씩 담은 저희만의 급여, 비급여 사전을 자체 구축하였습니다. 이런 인풋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여 특수 기호를 제거하고 공백을 제거한 후에 형태소 분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형태소들이 나오는데요. 이 형태소들을 급여 사전에 비교해보고 이 급여 사전에 있는 경우에는 급여 스코어를 가산하고 비급여 사전에 비교해보고 비급여 사전에 있는 경우에 비급여 스코어를 가산합니다. 환불 가능성을 계산할 때는 급여 스코어에서 비급여 스코어를 빼는 방식으로 합니다. 결과가 양수라면 환불 가능 대상이라는 알럿을 띄우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 머신러닝 모델에 돌려보게 됩니다. 저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124만 개의 데이터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데이터들에서 환불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 성별, 환자 만나이, 연도 플러스 반기 칼럼을 추가하였습니다. 저희가 결측치를 확인해 보았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요양종별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내부 자료를 이용해서 매칭하여 채워넣었고 상병 기호와 분류 같은 경우에는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모두 드랍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공받은 자료에는 진료 개시일과 진료 종료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정 진료 시점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래 데이터만을 사용했고요. 또한 데이터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학습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한 상위 4개의 요양종별과 상위 9개의 진료 과목만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칼럼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히트맵을 그려보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카테고리컬 데이터였기 때문에 메소드는 크레머스 V를 사용하였고요. 상관 개수가 1이거나 1에 지나치게 가까운 경우에는 두 칼럼들 중 하나를 삭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11개의 칼럼 그리고 97,38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분류 모델 중에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모델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동일하게 설정한 뒤에 옵튜널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다양하게 바꿔보았습니다. 저희는 리콜과 프리시전이 모두 중요한 모델이었기에 F1 스코어를 성능 지표로 삼았습니다. 라이트 GBM이 F1 스코어와 어큐리시 모두 성능이 좋았기에 라이트 GBM을 저희 학습 모델로 설정하였습니다. 환자 만나이를 어떻게 넣고 학습할지에 대해서도 실험해 보았고 그냥 넣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오버샘플링을 진행하였었는데요. 오버샘플링을 하지 않았을 때가 성능이 더 좋았기에 오버샘플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라이트 GBM 모델을 사용하여 환자 만나이는 그대로 둔 채 오버샘플링을 하지 않고 스레스홀드는 0.29로 설정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홈화면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밑에 버튼을 보시면은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전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하기 버튼도 만들어 두었고요.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는 얻을 수 없지만 저희가 분석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어플을 통해서 얻어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디바이스 내 갤러리에 접근해서 환자가 찍어놓은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플을 통해서 빠르게 환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탭에서는 사용자가 신청한 그 진료비 확인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존 웹에서 직접 입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앱에서 사진으로서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기존 서비스 대비 정확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의료 소비자가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불필요한 신청 건수를 줄이고 진료비 확인 서비스 진료비 확인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진료비 확인 서비스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은 더욱 빠르게 결과를 얻어볼 수 있고 국민들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모두에게 위민이 되는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과다 청구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의료기관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여 부장 청구를 근절할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서비스가 지금은 환불 가능성만을 알려주고 있지만 환불 금액까지 알려주는 고도화 전략을 세우고 있고 또한 저희 서비스가 규모가 작고 시스템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서 제대로 청구를 할 수 없는 의원들에게 저희 기술이 해당 의원들이 정당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의료행정비서 역할로서의 서비스 확장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